형민 씨가 제일 좋아하는 아버지의 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장작불에다 꾸야. 진짜 맛있어. 와. 파가 없잖아요. 아, 뒤집어져야 돼. 야, 이건 맛이 없을 수 없는 맛이죠. 안 채요. 장작불에 지글지글 구운 굴을 아버지께서 직접 1일 아들 입에 넣어주시는데요. 와, 어우, 너무 부럽습니다. 맛있어요. 와, 달아, 달아. 굴 달아. 달아, 달아. 우와, 달지? 1일 부자가 달달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머니는 주방에서 집밥을 만드셨습니다. 제일 먼저 만드는 요리는 콩나물과 굴이 듬뿍 들어간 굴밥인데요. 긴 무명 시절 힘들고 지친 형민 씨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고 기운을 솟게 한 부모님의 굴밥. 다음 요리는 굴무침입니다. 야채를 먼저 양념을 해야 돼요. 굴은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다 터져버리거든, 지가. 아들 먹일 굴이 터지지 않도록 살살살 버무려 그릇에 담으면 새콤달콤 매콤한 굴무침이 완성됩니다. 찢어야 돼. 이렇게 갖고 묵은지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밀크면 이게 더 맛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걸 제일 좋아해요. 야. 어렸을 때 도시락반찬 이걸로 사줬거든. 어머니의 손으로 쭉쭉 찢은 묵은지에 들기름을 둘러 프라이팬에 볶으면 형민 씨의 최애 엄마표 반찬 완성. 드디어 제철 굴집밥이 차려졌습니다. 이게 집밥이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그냥 묵은지를 좋아해요. 아, 싸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밥을 하나 올려. 밥을 조금 올리고. 묵은지 하나 올려. 묵은지 하나 올리고. 굴밥에 묵은지라 알 것 같으면서도 생소한 조합인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이건 진짜 좋아할 만하다. 너무 맛있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번 더 먹어봐. 손맛 가득한 굴무침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굴무침 너무 그냥 먹지 말고 김에 싸서 먹어봐. 김에 싸서. 이렇게. 굴무침도 김에 착 올리고요. 달래, 달래, 달래. 이 굴에 달래가 들어가요. 엄마, 아! 아이고. 아들이 좀 한번 먹어봐요. 아, 아들 역할 너무 좋겠다. 어때요? 그냥 샀는데. 진짜? 아들아. 나 또 아들, 아우. 오늘 배탄을 하고 산 1일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직접 싸주신 쌈도 한 입. 야, 이 맛이 진짜 꿀맛이겠죠? 깐들어, 잘 먹어. 또 새콤달콤하면서 매콤하게 좀 살짝 들어오면서 그렇지. 살짝 느끼했던 이 내 위장을 싹 비우고 새로 시작한다는 위장을 비우고 와. 처음부터 다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설명 잘하네. 노래 잘한다. 아, 이게 집밥이라니까 박형민 씨가 에너지가 많은 건 이유가 있었어요. 화이팅이 넘치신 이유가 있네요. 식사를 또 대답을 해줬잖아요, 저 아들을. 네.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갖고 온 거야? 네, 몰라? 서울에서 갖고 근데. 왔습니다. 네. 엄마, 아빠, 큰아들 형민입니다. 어떻게 처음으로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마음을 전하네. 내가 개그한다고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계속 개그를 했지. 꼭 성공을 해서 엄마, 아빠에게 꼭 효도하고 멋진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는 연세도 있으니까 제발 일 좀 조금만 하셔. 그 아빠 맨날 그물이라느라 손 지문도 다 달고. 그리고 우리 엄마, 나 우리 엄마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엄마가 이제 원래 원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나한테 말을 안 하는데 맛있는 거 먹자고 하면 그냥 아무거나 먹어. 어디 가려면 어디 그냥 아무 데나 가 이러는데 처음으로 우리 엄마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야.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는데 아이고 참나. 그거를 내가 30년 동안 몰랐던 게 너무 미안해 엄마. 꼭 내가 성공해서 아유 성공해서 엄마 개인 공간 내가 꼭 만들어줄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이제 아프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아, 나 못하겠다 이제. 아, 왜 엄마 아빠 사랑해. 왜요, 개그맨이. 고맙다. 아, 뭐 새해는 뭐 어쩌거나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기 서로 우애해주고 살고 그 해가 뭐 하는 일 잘 되고 뭐 항상 우선 건강이 최고니까. 뭐 그런 맞아요. 건강해라.
동그라미 말고 하트 한 번만 더. 형민 씨, 조만간 좋은 소식 들고 부모님 집밥 먹으러 오세요.